정말 선생님이 단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말했던 거는 전선에 글씨 써라 이거 한마디 해줬고 절대 봐주지 않았어요. 하고 인사하고 시작했는데 괜찮아요? 그냥 안녕 할까요? 아, 네. 안녕. 오늘은 한양대학교 실기대회 수상작을 들고 와봤어. 한양대학교 실기대회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1차에서 공모전으로 진행을 하고 2차는 언택트 실기대회로 집에서 혼자 그릴 수 이게끔 실기대회가 진행이 됐는데 1차에서 우리 팬톰미술학원 고2반 친구들이 15명이 선발이 되고 그중 이제 2차는 8명이 선발이 됐는데 그중에서 2명이 동상을 받았고 2명이 또 특선을 받았고 4명이 입선을 받아서 아주 잘 됐지. 그러면 이 중에서 동상을 받은 그림 두 개에 대해서 뭐가 잘 됐는지 한번 쌤이 얘기를 해주세요. 먼저 이 친구 그림은 영상 디자인과 2차에서 동상을 받은 서땡은이라는 친구예요. 영상 디자인과에서는 탬버린이랑 휴지통 이 두 개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한양대는 항상 연출 위주인 그림들이 조금 많이 뽑히고 그래서인지 휴지통을 박살로 내고 탬버린을 조금 많이 넣고 휴지통이 파란색이니 탬버린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색 대비로 그림 그렸던 것 같아요. 고2반 친구들이 아마 정말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실기대회도 많이 나갈 실기대회가 많이 없었었고 이런 기회를 접해볼 또 실기대회 실기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모전도 아니고 집에서 혼자 그 책상 이렇게 펼쳐놓고 재료 준비 다 하고 아무도 없는 그 공간 옆에 학생들도 없으면 더 의욕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상을 탈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좀 그림이 이상해도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먹고 했어서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친구는 되게 욕심이 되게 많은 친구예요. 뭐만 하면 선생님 저도 봐주세요. 선생님 저도요. 한 번쯤은 이 친구가 상을 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멋진 동상을 가져와서 축하해. 핫땡아. 다음 그림도 동상을 받았는데요. 이 친구는 손잡이, 눈꼬리, 그 쇠로 된 동그란 거 그거랑 수정 테이프 그 두 개가 나왔는데 되게 밋밋하잖아요. 이 손잡이는 사실상 금속, 완전히 비춰지는 금속도 아니고 약간 반금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사실 연출할 게 되게 많이는 없었는데 이 화이트를 그어서 그걸로 선연소를 활용을 하고 또 그 화이트를 분해해서 사용을 한 게 되게 그래도 뭐라도 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아마 손잡이를 이렇게 거대하게 크게 넣는 학생이 아마 있었을까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릴 곳도 없는데 그 문 손잡이를 크게 넣고 그 안에서 화이트 선연소로 면비를 나눠주면서 재미있게 연출을 해서 조금 그림이 역동적이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되게 말 잘 듣고 뭐 해? 하면 네! 하고 다 했어요. 오케이 끝내! 하고 또 다음 거 해! 이러면 바로바로 그냥 자기 선에서 마무리도 지어볼 줄 아는 친구? 똘똘한 친구예요. 그래서 잘 되지 않았나. 입시반 가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명대학교 공모전을 나갔어요. 요건 다 나간 건 아니고 원하는 친구들? 그 중에서 차땡령이라는 학생이 또 은상을 받아와가지고 이 친구는 이게 실기대회 언택트도 아니고 공모전이지만 정말 선생님이 단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자기가 컬러링 마무리까지 자기 혼자서 다 했던 말했던 거는 전선에 글씨 써라 이거 한마디 해줬고 절대 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명대학교는 입시반하고 예비반하고 같이 채점인데도 불구하고 은상을 받았다는 거는 아마 이 소재로 2등을 한 걸로 알거든요. 이 소재로 2등을 했다는 건 정말 이 친구는 큰 인물이 되지 않을까. 수업도 워낙 너무 말을 잘 듣는 친구 같아요. 맞아요. 아까 그 한양대학교 동상 받았던 친구예요. 어떤 주제를 줘도 자기 아이디어도 잘 짜고 마무리도 끝까지 혼자서 하니까 형태도 곧잘 뜨고 그래서 걱정이 조금 없는 친구. 근데 이제 멘탈이 조금
제 말을 듣고 있으면 멘탈이 조금 어쩔 때 보면은 약하다는 부분이 좀 보여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 친구가 단단해진다면 정말 무시무시한 학생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예비반, 고2반보다 조금 더 힘들게 수업을 했어. 지. 알지? 했었지? 왜냐면은 고3이 대학 가기에는 선생님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 재수생도 너무 많고 3수생, 4수생 더 대학을 더 좋은 곳으로 가보자 하는 반수생도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고3이 정말 현역으로 대학을 가기에는 정말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쌤은 고2 때부터 조금 고3처럼 행동하길 바래서 많이 혼내기도 했고 그림도 그렇게 안 나오면 조금 내가 조급해지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조금 이렇게 화로 다가갔던 부분이 있는데 절대 뭐 너네한테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건 아니고 정말 너네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자꾸 이렇게 뭘 자꾸 시키게 돼. 근데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주고 실기대에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서 좋아. 그리고 남은 이제 한 3, 4개월 잘 보내고 정말 입시반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해줬으면 좋겠어.